요게 이제 지금 난을 사시면 이렇게 물대롱에 꽂아 있잖아. 이게 영양 액이거든요. 사실은 여기 프로랄폼에 고정시키는 것보다는 이 영양 액 속에 있는 게 난은 더 오래 가요. 그래서는 요 난이 이제 이렇게 꽂아 있는데 지금 아래로 이렇게 처지게 이제 지금 꽂았잖아요. 근데 대가 이제 무거워가지고서는 이렇게 돌아갈 위험이 있어요. 그래서 크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꽂으실 때는 그냥 이렇게 꽂으실 때 그냥 요 프로랄폼에다 꽂으면 고정이 잘안 되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꽂으시면 훨씬 고정이 잘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위에 이제 굵은 말채 같은 것을 하나 세우시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고정시키면 훨씬 선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영양액이 이렇게 밑으로 가게 되면은 위에는 윗부분에는 지금 흡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물을 좀더 넣으셔서 보충이 돼서 위에 부분에 조금 닿지 않도록 하시고 약간의 이렇게 좀 이걸 이렇게 빼주세요. 빼서 이게 고정이 되더라도 물이 너무 밑으로 가가지고 물이 흡수가 안 되는 그러한 것을 좀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그렇게 뭐 화기가 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위에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. 제가. 네, 이렇게 한세 송이 정도면은 성전이 좀큰 곳이라도 충분히 위치만 잘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네 대를 한 대는 좀 짧게 해가지고 제가 그 선에 따라서 이렇게 꽂았거든요. 그래서 프로랄폼이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요.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셨죠? 그러니까 그런 돌아가는 그러한 면들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꽂으실 때 위치를 먼저 정하셔가지고 된팔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선을 이렇게 전체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한 대를 꽂아놨었는데 위에 이제 다 꽂으시고 그 다음에 아래 이제 꽂으실 때 이제 위에 부분에 조금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프로랄폼 이렇게 고정시키는 그 와이어가 있죠. 그거를 조금 이렇게 감으셔가지고 하세요. 아니면 위에 부분에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정하셔가지고서는 여러분들께서 왜 부캐하실 때 쓰는 생화 본드 있죠? 그거를 이렇게 끼워갖고 하시면은 아랫부분에 특히 꽂을 때는 고정이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,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꽂으시면 돌아가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, 그 다음에, 석성을, 위에 이 부분에 지금 선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 석성을 제가 이쪽에 이제 아랫부분에 중간 부분부터 이 선을 조금만 이제 연장시키는데 그렇게 이제 뭐 길게 꼽지는 않으셔도 되거든요. 이렇게. 꽂으시고 이제 나중에 또 정리를 하시면 되니까 라인을 보기 위해서 이 정도 이제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라색을 보다 더 이제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대국도죠. 그래서 이 대국도를 선을 조금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지금 사선 쪽으로 뒷부분과 또 앞부분 이렇게 일단 조금 처리를 해주시고 하시는 분. 편이 훨씬 좋아요. 그래서 지금 아랫부분도
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우선 그 다음에 수국이죠. 이 수국을 요 사이에 조금 낮은 듯하게 요 선을 따라서 네, 선을 따라서 이렇게 좀 지금 대국도 해놓은 그 사이에다가 꽂으시고 그 다음에 뒤쪽 부분에 수국 뒤쪽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대국도를 조금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. 선을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요 사선을 따라서. 네,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라색 리시안사스를 요 사이에 이제 선을 조금 이렇게 확장시켜서 연결시키시면서 이쪽으로 조금 뒤쪽으로 조금 빼주세요. 그래야지 지금 선이 너무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에 뒤쪽 부분에 신경을 안 쓰면은 좀 너무 불안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는. 이렇게 뒤쪽 부분으로 신경을 써주세요. 그리고 저기 앞쪽 부분. 하시면서 그 사이사이에 이제 소국을 처리를 해주세요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소국을 꽂아서 마감을 했는데요. 소국 꽂으실 때 너무 막 이것저것에 꽂지 마시고,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한쪽 라인으로만 해서 중심 부분에만 좀 꽂았을 거예요. 그래서, 대림절이라는 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,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기 때문에, 좀, 간결한 느낌이 나면서도 간절한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장식적으로 막 늘어놓고 그러지 말고 보라색의 의미와 또 그런 간결하면서 한 곳에 이렇게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여러분들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이 꽃을 꽂으실 때좀 주의하실 거는 지금 아스트로메리아를 꽂아놓고 그 선에 이 부분을 비워놨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꽃으로 다 표현해 놓는 것보다 이렇게 빈 공간을 조금 둠으로써 좀 긴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좀
이렇게 막혀왔던 그런 것을 이렇게 숨을 좀 한번 돌리고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라의 색이기 때문에 보라의 그런 굉장히 위엄이 있고 또 청량감이 있고 그런 것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대국도 같이 이렇게 좀 싱그러운 녹색을 이용했고 그 선을 더 과장시키기 위해서 석성을 이용을 했습니다. 네, 여러분들께서 응용하실 때는 오늘은 제가 사용한 화기의 후르랄 폼은 약간 조금 작은 듯 했어요.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보다 조금 넓은 그런 폭이 조금 넓은 그런 화기를 이용하신다면은 그러한 꽃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뭐 이렇게 너무 플로리폼이 적어서 불안하다 이런 느낌은 없을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